와우, 안녕 여러분. 주식이 아저씨야. 안녕하세요. 에티오피아에 사는 지훈입니다. 제 시작을 한번 그 김계란 씨를 따라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. 부끄럽네요. 오늘은 에티오피아의 여권의 그 순위, 그리고 에티오피아 여권 가지고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나라의 숫자를 한번 같이 알아보고요. 그리고 여기 살면서 이제 느끼게 됐던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자주 가는 해외 국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. 일단 제가 이 자료를 이제 조사하면서 참고한 곳이 총 세 군데예요. 이제 한 군데는 패스포트 인덱스라는 그런 사이트였고, 두 번째는 헨리 앤 파트너스라는 그런 이제 자료 조사 기관 자료를 참고를 했었고요. 이 두 가지가 일단 그 인지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 패스포트 인덱스 OR.org 사이트는 보통 하루 평균 방문자가 한 11,000여 명 정도 되는 수준인 것 같고, 그리고 헨리 앤 파트너스는 한 5,6천 명 정도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.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 헨리 지수라고 해가지고 많이 참고를 하고 있더라고요, 각종 통계 자료들이. 그래서 한국에선 좀 인지도가 있다고 평가되는 자료가 아닌가 싶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키피디아 자료도 참고를 했는데,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모든 국가가 나열되어 있고 국가별로 갈 수 있냐 없냐를 아주 세세하게 잘 표시를 했더라고요. 근데 웃긴 건 이 세 개의 자료가 전부 다 달라요. 그래서 어느 거를 기준 잡아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, 그냥 저는 이 세 군데 모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이제 passportindex.org라는 사이트의 자료를 참고해 보니까, 여기는 이제 국가별로 이제 방문이 가능한 국가 개수별로 그냥 순위를 매겼더라고요.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69위에 포진해 있고, 여기에 보면 에티오피아는 42개 국가를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근데 11개 국가는 비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고, 이제 31개 국가가 도착 비자를 발급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비자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헨리 앤 파트너스 자료를 확인해 보면은, 이쪽에서는 이제 에티오피아 국가 순위가 98위로 되어 있고, 또 여기에서는 또 44개 국가가 갈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자료가 이제 2021년도 1분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 자료인 거예요. 근데 이 패스포트 인덱스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자료라서 최신 정보일 텐데 왜 차이가 나는지를 모르겠네. 근데 이 둘만 차이 나는 거면 웃긴데, 아, 그나마 괜찮은데, 위키피디아도 달라요. 제가 위키피디아의 리스트를 쭉 뽑아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만 딱 추렸거든요. 또 위키피디아는 또 51개 국가가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. 뭐 전자 비자 받아서 갈 수 있는 거, 뭐 이비자 받을 수 있고, 아니면 도착 비자 받을 수 있고, 비자 없이 갈 수 있고,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51개 국가가 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,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.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린지를 몰라서. 이게 뭐 패스포트 인덱스 ORG나 헨리 앤 파트너스가 이게 나름 되게 유명한 조사 기관일 텐데, 얘네들이 뭐 야 오늘은 44개 국가 할까?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. 아 그냥 대충 42개 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건데, 무슨 기준으로, 뭐 기준이 좀 차이가 있겠죠.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이, 아니면 평가하는 기준이 차이가 있는지, 아니면 조사의 역량이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이렇게 다릅니다. 그래서 일단 세 개 다 말씀드린 거고요. 그래서, 그러니까 그걸 약간 부가적으로,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헨리스 앤 파트너스 자료를 기준을 보면 독일과 함께 공동 3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. 이 굉장히 강력한 거죠. 대단한 일입니다.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국가가 총 한국 같은 경우는 189개 국가를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자랑스러운 일이지 아닌가 싶습니다. 근데 189개 국가는 아직도 못 가봤지만, 다 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몇 개국을 갔었나, 대략적으로 한 14개국 정도는 들렸던 것 같습니다. 대부분 아프리카 나라에 포진되어 있긴 하지만, 근데 웃긴 거는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는 비자 무비자 협정이 안 돼 있어서 다 비자 비용 내고 다녔긴 했어요. 잡소리 이제 각설하고,
그리고 이제 그다음으로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여행지로서 제가 여기 살면서 느꼈던 건데 보고 느꼈던 건데 대표적으로 세 군데 정도가 있더라고요. 그 중에 한 군데가 첫 번째로 타일랜드고요. 그리고 그 다음이 두바이, 그 다음이 케냐입니다. 케냐 같은 경우는 그 허니문 여행지로 몸바사, 그러니까 해변가가 있는 몸바사를 많이들 가는 편이더라고요. 지난번에도 케냐 갈때 몸바사 쪽을 갔었는데 몸바사 가는 허니문 커플들이 몇 커플이 있었었어요. 그 비행기 안에.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었고 또 운이 좋게 같은 그런 그 숙소에서 묵기도 했었는데 많은 허니문 커플들이 케냐로 이제 올수 있더라고요. 케냐 같은 경우는 에티오피아 사람들한테 비자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. 무비자 협정이 돼 있어서 편안하게 케냐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타일랜드가 있는데 타일랜드 같은 경우는 그 의류 같은 것들 있잖아요. 그런 자파 같은 시장이 잘 되어 있나 봐요. 그래서 거기를 가서 저렴하게 뭐 슬리퍼, 신발, 옷, 아니면 가방,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쭉 사다가 에티오피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? 보따리 장사. 그러니까 보따리꾼. 보따리 장사를 하는 거죠. 갖고 와서 이제 물건들을 이제 파는 거죠. 조금 더 붙여가지고. 그래서 티켓값을 뽑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. 두바이 쪽은 사실 두 가지로 나뉜 것 같아요. 대표적으로 그 일을 구하러 가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, 특히 여성분들이 학력 부족하고 돈 이제 가난한 친구들은 어떻게든 비자를 얻어서 비자가 상대적으로 얻기 쉬운 것 같더라고요. 쉽게 쉽게 받아서 나가는 걸 보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두바이 가는 비자를 받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돈이 없고 배우지 못한 친구들이 이제 그쪽에 가서 그 가정부 일을 하면서 어쨌든 에티오피아보다는 많이 받을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돈을 받고 돈을 일정 부분 모아서 다시 에티오피아 돌아와서 본인의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또 다른 케이스는 타일랜드랑 같은 케이스로 그 보따리꾼인 거죠. 근데 이제 두바이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전자제품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. 전자제품이 보니까 새 제품 같은 경우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만큼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. 주변 인접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하게 한국 가격이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그 전자제품이나 모든 물건들이 전부 다 비싸거든요. 한국 대비 약두배 정도는 생각해야 에티오피아에서 구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. 근데 그런 나라에서 두바이에 가서 한국과 비슷한 금액으로 물건을 사올 수 있으니까 여기 와서 이제 그걸 되팔면서 조금씩 이윤을 붙여가지고 많은 수량은 아니겠지만 되팔면 그래도 본인의 티켓값과 약간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지 않나 싶어요. 참고로 이제 두바이를 가는 티켓이 에티오피아에서 구매를 하면 얼마였더라? 500불 정도 하거든요? 근데 500불 정도면 두바이 왕복 티켓을 이용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어쨌든 물건을 잘 구비해가지고 사오면 티켓값은 이제 뽑는 게 가능한 거죠. 근데 또 그러다가 세관에 걸리면 이제 또뭐 물건 다 뺏기고 막 세금 엄청 물고 하긴 하지만 그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어쨌든 해외를 나갈 수 있고 견문을 넓힐 수 있고 그러면서 물건도 사와가지고 뭐 남길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. 그저 이제 고아원 이제 같이 가서 도와주는 친구 있잖아요. 할렐루야. 그 친구도 지난주에 두바이를 갔다 왔어요. 난생 처음 해외를 나갔다 온 거고 뭐 가서 또 당연히 막 이것저것 사와서 막 파는 걸 생각을 하더라고요. 근데 당연히 처음 간 거니까 물건 같은 거잘못 구해가지고 이번에는 뭐큰 수익은 못 남겼는데 한 200불 이제 수익을 얻었나 봐요. 이렇게 물건 사다 주고 하는 걸로. 근데 저도 하나 부탁했어요. 두바이에서 이제 전화기 하나 사달라 해가지고 그 이제 갖다 준 수고비 다 해서 포함해서 이제 줬고요. 이상 에티오피아 여권이 가지고 있는 순위, 그리고 에티오피아 여권으로 갈수 있는 국가들의 수,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티오피아 국민들이 자주 가는 나라 세 군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이상 에티오피아에 사는 주은이었고요.
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!